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싱글 요리. 오늘의 요리는 뭘까요? 혹시 저 봉투에 요리 힌트가 있을까요? 저 쇼핑이 뭐예요? 아, 이거요? 이거 오늘 요리할 재료인데요. 궁금하시면 따라오세요. 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맹셰프. 오늘도 기대해볼게요. 네, 제가 아까 사온 재료들입니다. 먼저 피자 치즈고요. 그다음에 슬라이스 치즈. 그다음에 볶음 고추장을 가지고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피자 만드는데 웬 볶음 고추장이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 입에 쏙 먹을 수 있는 깔끔한 한입 피자.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세요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피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소스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. 이게 케찹이에요. 제가 케찹으로 토마토 소스 비슷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. 이 케찹하고 토마토 소스가 사실은 비슷해요. 토마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약간 신맛도 강한 거가 비슷하긴 한데 토마토 케찹이랑 차이점은 토마토 케찹이 더 묽어요. 일단 토마토 소스는 더 되거든요. 그 토마토 소스는 단맛이랑 신맛이 훨씬 적어요. 케찹을 3큰술. 자, 아까 모두들 의아해했던 이 볶음 고추장을 지금 넣겠습니다. 이 볶음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요, 이 고추장이 좀 되직하게 해주면서 약간 감칠맛도 더해주면서 단맛 신맛도 중화시켜주면서 약간 매운맛도 넣어주면서 그런 복합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. 소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볶음 고추장을 넣고 섞어줍니다. 자, 이거는 허브 소금입니다. 허브랑 그다음에 뭐 후추 같은 향신료랑 소금이랑 섞어놓은 거예요. 좀 약간 허브 맛이 있어야지 좀 유러피안 소스 같은 맛이 좀 나겠죠? 그래서 한 번에 넣어줄 수 있게 이 허브 소금을 사용할 거예요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맛있네요. 자, 이렇게 소스를 준비를 해놓고요. 그다음에 맹셰프, 다음 재료는 뭔가요? 저희 토핑할 채소를 좀 손질해 주겠습니다. 뭐 어쨌든 저희가 쉽게 소스를 만들어서 채소가 좀 부족해요. 근데 싱글들 채소 챙겨 먹어야 됩니다. 모양도 예쁘고 약간 바삭바삭한 식감도 줄 거예요. 씻어놓은 샐러드 채소를 색깔별로 골라서 이렇게 채소까지 채썰어서 준비해 놓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저의 첫 번째 필살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드디어 공개되는 맹셰프의 첫 번째 필살기. 어떤 놀라운 필살기일지 정말 궁금한데요. 얼른 공개해주세요. 제 필살기는 바로 이겁니다. 어? 이건 만두피 아닌가요? 네, 뭔지 아시죠? 만두피예요. 만두피인데 이 만두피를 도우 대용으로 사용할 거예요. 피자를 만들려면 어쨌든 반죽이 필요하잖아요. 반죽을 하려면 뭐 치대고 그 다음에 또 발효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밀가루 반죽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. 이 만두피만 가지고 간단하게 한입 피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딱 사이즈도 한입 사이즈죠. 이렇게 내려놓고 소스를, 소스가 맛이 강해요. 결코 맛이 약한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얇게 펴발라 주시면 돼요.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요. 여기서 저의 두 번째 필살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맹셰프의 두 번째 필살기. 과연 그 정체는 뭘까요? 궁금하시죠?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두 번째 필살기는 바로 이겁니다. 핫바가 피자 재료로 쓰인다고요? 바 형태의 소세지죠? 이거는 지금 불고기 맛이에요. 근데 이 불고기 맛 바는 이것만 먹어도 좀 간이 될 만큼 맛이 좀 강해요. 그리고 이걸 넣어서 또 불고기 맛 피자를 만들 수도 있고 식감이 이런 거를 피자에 올리는 게 좀 더 맛이 좋더라고요. 핫바가 작아야 토핑하기 좋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재료 손질 기본적으로 끝났어요. 먼저 팬을 예열을 해주고요.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. 그렇다고 또 차가운 채로 올리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? 어느 정도 중간불
불은 약하게 팬은 한 중간 정도 따뜻해졌을 때 그냥 가볍게 올려주시면 되고요. 위에 올린 상태에서 피자 치즈를 여기다 불고기만 아유 올려주고 보통은 뭐 그냥 오븐보다도 그 생선 그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에다 하면 정말 잘 되는데 저희는 그게 없으니까 바로 이 토치를 이용해서 위에 열이 많이 있는 오븐 같은 그런 효과를 내줄 거예요. 치즈가 좀 녹기 시작하잖아요. 그때 살짝 슬려주세요. 이거 치즈가 끌어올리죠? 뭐 치즈만 녹이시려면 전자레인지를 사용해도 돼요. 근데 약간 이렇게 바삭하고 그슬린 식감은 얻기가 좀 힘들죠. 그리고 집에 뭐 생선 그릴 있으면 생선 그릴 해도 되고 이렇게 토스터 위에서 열 많이 나오는 토스트기 있으시면 토스트기 사용해도 돼요. 네, 지금 가스불은 되게 약하게 해놨는데요. 그 이유가 이 토치가 불이 조그만데 굉장히 열이 세요. 그래서 위에서 익혀주고 있기 때문에 밑에는 별로 뜨거울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만두피가 얇잖아요. 금방 다 익어요. 그래서 이렇게 벌써 이미 지글지글 끓으면 다 익은 거거든요. 먼저 이 두 개를 다시 우와, 진짜 먹음직스럽네요. 이제 치즈 피자. 한입 치즈 피자는 어떤 모습일까요? 치즈 피자는 아까 노란색 슬라이스 치즈 이거를 한 장을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주고 혼자서 피자를 시켜 먹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. 한 판 다 먹을 수도 없고 집에서 간단하게 해 드시면 치즈 피자는 별도 토핑이 없기 때문에 치즈를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치즈가 녹기 시작하면 그때 토치로 그슬려 주시면 됩니다. 우와, 치즈가 정말 맛있게 변신하고 있네요. 치즈 같은 경우에는 뭐 밥도 누른 게 더 맛있잖아요. 치즈도 약간 끓어가지고 누른 게 맛있어요. 이 치즈도 보시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약간 누른 게 더 맛있어요. 수분은 다 날아가면서 우유 잡냄새 같은 것도 약간 잡아주고 약간 더 고소하거든요. 해서 치즈 피자도 치즈가 뜨거울 때는 물처럼 흐르잖아요.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. 네, 이렇게 피자가 완성이 됐습니다. 저는 이 위에다가 채소를 올려가지고 먹을 거거든요. 그러면 약간 한입 피자라서 쌈처럼 드실 수가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채소가 없으시면은 뭐 위에 할라피뇨 피클이나 아니면 다른 약간 채소류의 바삭바삭한 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올려서 드셔도 되고요. 네,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본 한입 피자, 그것도 무려 두 종 완성됐습니다. 불고기 향이 그윽한 한입 불고기 피자와 고소한 치즈 맛이 일품인 한입 치즈 피자, 맛은 어떨까요? 네, 이 한입 피자 먹어보겠습니다. 한입 피자 최대 장점은요, 한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진짜 한입에 쏙 들어가네요. 이 짭짤한 치즈 맛이 잘 어우러지고요. 그 다음에 위에다가 샐러드를 올려가지고 느끼하지 않고 상큼하고 맛있어요. 맹셰프,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아니에요? 아, 나도 진짜 먹어보고 싶다. 별다른 재료 없이 뚝딱 만든 한입 피자. 오늘 한번 만들어보세요.